예를 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부탁이나 지시, 명령 따위는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싫어하게 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긴다거나 지시가 수시로 바뀌고 혹은 언제나 이런저런 일로 까다롭게 구는 등등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진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괴로움이나 고민을 안고 살게 마련입니다. 수완 있는 사업가나 경영자들도 사실은 돈 무제로 고생하고 있거나 집안 식구 중에 환자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열이 높아지고 아프기 시작한 아이 때문에 고민이 돼서 기분이 나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알면 싫은 사람이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싫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까닭은 마음속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기 때문이며 이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면 100년간 싸워온 원수 사이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을 창조하신 신의 위대함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한 누구든지 인생은 열린다. 낯선 이국의 도시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긴장하게 마련이지만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시골은 아직 넉넉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연은 살아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과일을 나눠 받을 수 있고 천연 벌꿀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조엘한 말을 보았을 때 신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스 폭포, 미국의 요세미트 공원 등 일상을 넘어선 대자연의 품에 안기면 우주 속에 살아있는 자아를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립니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을 따른 삶입니다. 세계의 최고봉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이나 오만은 있을 수 없으며 대자연 속에 안긴 작은 존재로서의 인간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한 인간은 미력한 존재일 뿐이지만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숭고한 대자연을 조절하기에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천박한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창조주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